죄사함의 복음이 있는 2024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23일부터 시작돼 26일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주일이기도 한 이날 오전에는 서울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 교회에서 모인 성도들이 참석해 실내체육관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이날 오전 행사는 부활절 칸타타 공연으로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됐습니다.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온갖 멸시와 수모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신 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현장감 넘치는 연출과 실감 나는 연기에 가슴을 울리는 찬송가들이 어우러지며 예수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Para darme salvación a través de su sangre, a través de su sacrificio y lo que más me impactó fue ver cuánto Jesús sufrió por amor a mí, por la humanidad, para liberarme del pecado. Una predicación poderosa, impactante, que transmite la salvación a través del sacrificio de Jesús por su gracia, su amor, nos liberó del pecado, del poder del pecado. Ahora somos libres en Cristo Jesús para la gloria de Dios. Eso es lo que me impacta, es la simplicidad que imparte la palabra y toca nuestro corazón a través del Evangelio de Jesucristo. 주강사 박옥수 목사는 사무엘상 15장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울에 빗댄 마음의 세계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마음이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되는 것이라며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죄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그 말씀을 의자 계속적으로 이번 집회 시간마다 그걸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 24절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영원히 어렵게 됐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서 너무나 참 감사했고 여기 계신 어떤 분이라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을 받겠구나. 참 소망이 되고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이번 나흘간 성경 세미나에 함께한 해외 교단 목회자들과 귀빈들은 박옥수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역과 신앙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무엇보다 정확한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의 협력과 함께 박옥수 목사를 자국에 초청해 복음을 뿌리 깊게 전파하고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능력을 기대했습니다. Quand nous croyons en ces messages de Pasteur Sohof Pak, nous croyons réellement que Jésus-Christ nous a sauvés et le sang, son sang nous a lavé de tous nos péchés, nous ne sommes plus pécheurs. Beaucoup d'églises disent encore qu'ils sont à l'église, mais ils sont pécheurs. Ici, nous croyons que nous ne sommes plus pécheurs. Nous ne sommes plus pécheurs, le sang de Jésus nous a lavés. C'est pour ça que nous sommes venus, pour écouter ces messages qui doivent aussi impacter beaucoup de pasteurs, beaucoup d'églises et surtout beaucoup de jeunes. Il faut que les nouvelles générations soient impactées avec ces messages. Pour que le monde change, le monde soit meilleur. 서울 성경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 26일 저녁에도 해외 목회자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 복음주의 연합회 부회장 샘베토 바셰 목사는 에티오피아를 변화시키고 있는 마인드 교육과 이곳에서 들은 복음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ያንን ደግሞ በክርስቶስ ኢየሱስ በኩል የተከፈለው ዋጋ ከዚህም የተነሳ በክርስቶስ ኢየሱስ ያመኑ ኩነኔ እንደሌለባቸው አንድ ጊዜ እንዲያው በጸጋ እንደጸደቁ እጅግ ትልቅ ትምህርትና ሐሳብ ያገኘንበት ተምረንም የታነጽንበት ሁኔታ ነው ያለው። እኚህ መጋቢ ኢትዮጵያን መጥተው ድጋሚ እንዲያገለግሉ ፍላጎት አላቸው እኛም ጥሪ ያርገንላቸዋል። ስለዚህ ኢትዮጵያ መጥተው እንዲያገለግሉ ምን ፈልጋለን ጠቃሚ አገልግሎታቸውን መካፈል በጣም አስፈላጊ ነው። 박옥수 목사는 마지막 설교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날 읽은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을 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 다윗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처럼 참석자들이 더 이상 죄인이라는 생각에 묶여있지 말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당부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보니까 우리는 회개만 해서 우리가 천국은 갈 수가 없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어야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다 사해졌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제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해외 각국에서 모인 목회자들과 서울 시민들의 마음에 정확히 새겨진 죄사함의 복음.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앞으로를 기대하며 서울 지역 교회들은 27일부터 29일까지 참석자들을 위한 후속 성경 세미나를 이어갑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